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마문입니다. 오늘 이제 다크 소울 3 이제 10일차를 드디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손가락을 다 폈습니다. 이제 10일차 들어갑니다. 10일차. 10일차 들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안경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이틀 지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많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신못생겼다. 오늘은 못생겼지만 신못생겨졌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두 손으로도 못 세. 오늘 지나가면. 근데 아마 많이 지나갈 거예요. 많이 지나갈 거고. 많이 지나갈 거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 소울 3를 잘하진 못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자체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남자. 자체적으로 제일 재밌게 한다 생각하는 남자 BJ 조바문입니다. 자, 101차가 되더라도 갑니다. 101차가 되더라도 진행하고요. 로스릭 성으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누가 저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빡센 게임을 웃으면서 하냐고. 다들 정신 놓는데, 멘탈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멘탈 났다고 지금. 그래서 웃는 거라고.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제 죽을 때마다 웃겠습니다. 이때까지 마찬가지로 실성으로 실성 컨셉으로 실성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실성 컨셉. 근데 이 컨셉 은근히 통합니다. 이 컨셉 은근히 통해요. 여러분들 이 컨셉 무시하면 안 돼. 이 컨셉 은근히 통하는 게그 실제로 유튜브에서 아이고 로스트님 시작 풍선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드려요. 아 다크소울 3할때 여러분들 별풍선 100개 주시면 안 돼. 나 하이라이트 하나 뽑은 거 몰라? 별창풍으로. 아 이거 또 자신감 생겨가지고 내가 어디서 내가 또 무리수를 줄지 모르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컨셉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봤더라고. 다크소울3를 내가 약간 실성한 컨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도 구독한 사람보다 구독 안한 사람들이 시청률이 더 높더라고요. 잠재 고객 보유해서 제가 봤는데. 자 이제 로스릭성에서 이제 가야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 이칼 뭐냐? 야이칼 내놔라. 이칼 들고 싶다. 여기가 아닌가? 자, 로스릭성 어디야? 아 여긴가? 무희 아니야 설마? 여기 같은데? 야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무희다. 이리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되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맞아 맞아, 아 진짜 머리 개떡대네, 아 오늘 농사 나와가지고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컨디션 별로다. 자 이제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가고요, 사다리 타고 가서 왼쪽으로 쭉 가라네요. 사다리를 타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라네요. 일로 가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는 걸 거야? 그치? 그래. 저기는 정면이죠. 어우, 무서워. 무서운 아재들 있어. 쭉 내려가다 보면은 기사맨이 있대요. 여기 기사맨 한 명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혈흔이 세 개나 있네? 뭐 하는 자식들이지? 여기서 뭐 하다 뒤졌지? 진짜 못 싸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못 싸웠다. 여기서 끼어가지고,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세대 맞고, 한 대도 못 쳐. 네 대, 와. 심각하다. 아싸, 자신감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 있지, 게임을?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렇게까지 못하면 이제 재밌지도 않겠어. 들어와봐 이 자식아, 들어와봐. 제가 게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로스님 별풍선도 한번 쏴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자 자 괜찮아요. 일단은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런 싸 맞다이 맞다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갑니다. 침착하게. 생각보다 이거 피를 많이 깎아먹는 이 자식이 봐라 이거. 오우야. 자 이런 자식은 간단합니다. 이런 자식 뭐가 약점이냐면 뒤가 약점. 자 침착하게. 자 뒤를 그렇죠 이렇게. 뒤가 안 따지네요. 맞다이. 자 한 대 남았습니다. 자 괜찮. 오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뭐야. 피해복. 나 또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고. 나 또 뭐 어떤 주문 외워서 마법 쓰는 줄 알았네. 딱 막아주고요. 자 됐어. 뒤 땄죠. 뒤 못 땄네요. 자, 상대가 너무 강하다 생각할 때는 정말 간단한 점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자 다크소울3라는 게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에요. 살면 깹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야 이거 뭐죠? 뭐 또 있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지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중간에 에스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긴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먹으면 나 어떻게 돌아가지? 내려가서 누르는 거 있겠지? 자 여기서 이제 에스트 파편 먹어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트 파편을 챙기고 180도 돌아서 난간 끝으로 가면 자 여러분들 자 침착합니다. 자 침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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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합니다 여러분들. 침착합니다. 침착합니다. 이제 악령이 지금 침입했어요. 악령이 지금 침입했고요. 자 일단 침착합니다. 야, 오른쪽에 일단 에스트 먹었다 치고 180도 돌아. 샹샹샹샹샹샹자자 이제 매너. 그래도 매너는 매너는 보여줍니다. 매너는 매너 있는 모습 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와. 저 뭐야 너 뭐야 나 안 보여? 뭐지? 뭐 하려고 뭐니? 아 이거 봐라 이걸 또 템을 쓰네. 와 야무진 놈이네 이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채찍이나 그런 건 아니지? 얘 개 못하는데 게임? 뭐지? 이 허접자식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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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씨. 야 씨. 야 이게 안 맞는 거야. 뭐야? 얘가 못 하는 거야. 뭐야? 안 맞아. 왜 안 뭐지? 왜 잠깐 얘가 내 약간 얘가 그렇게 보여. 뭔가 본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청령은 동료라고 얘가? 얘가 동료라고? 얘가 동료였어? 미안하다. 너가 동료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오케이. 쇠기석 덩어리 나이스. 미안하다. 근데 미안해. 답답했지 얘들아.
자, 계단 위에 떨어지고 쓰레기석 덩어리 먹고요. 쭉 가다 보면 석유 괴물이 있다네요. 불질러서 혼내주라네. 자, 일로 가다 보면 이제 괴물이 있을 테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죠? 게임 좀 쉽게 하겠는데요, 그러면. 자, 어? 맹독? 잠깐만요. 독이 들어오네, 또. 여기서 뭐독 쓰는 애들이 있나 본데요. 자, 도와, 도와. 기사맨 도와. 자, 아머레검 도와. 그렇지, 뒤치기 들어가. 그렇지! 난이도 개 하향되네. 와, 야, 이 게임 이거 개 재밌네, 이거. 나이스. 야. 야, 이걸 또, 이걸 도울 수 있네. 야무진데, 이거? 개 쉬워지는데, 게임 이거? 이거 개심해. 독 개심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한 마리가 아니야? 한 마리가 아닌데? 독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내성 하나 껴야겠다. 근력보다는 지금 동네성을 가자. 어차피 근력이 높아요. 아니다, 이건 최악의 수고. 최대 장비 중량을, 자, 이거를 독으로 바꿉시다. 오케이, 너도 독템 맞춰. 자, 간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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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친구야, 가자. 이런. 쟤도 죽는 거 아니야? 쟤도 죽는 거 아니야? 나 도우러 왔다. 괜히 쟤만 죽는 거 아니야? 살았을까, 쟤? 어떡하지? 쟤 어떻게 됐을까? 아, 저것도 맹독이어서 독이 또 소용이 없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난 집에 가야지. 난쟤 버려두고. 그렇다면 난 버려둬야지. 그렇다면 난쟤 버리겠어. 그렇다면 나는 쟤를 버리고 에스트 조각을 밖으로 가야지. 그렇다면 난쟤 버려야지. 에스트 병을 강화해야지 나는. 됐어. 인생이지. 그렇다면 난 쟤를 버려야지. 자, 갑시다. 아, 너무 못했다, 근데 나 진짜. 아, 야, 근데 걔네들 석유 괴물들이 엄청 많던데. 처리해줄 각이 안 나올 것 같던데. 일단은 동료는 불러온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요. 아, 그래요? 에이. 그럼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걔를 써먹었어야 됐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그거지. 걔만 딱 정말 봐봐. 걔만 딱 이용했었어야 됐네, 내가. 걔딱 뒤에서 패딩도 해주고 야무졌는데, 얘가.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잘 있어요. 후루루루!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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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쉴드, 그렇지. 그렇지. 오! 이런 개 같은 자식! 와, 또? 이렇게도 죽을 수 있어? 와, 이렇게도 죽어? 와, 낙뎀 받았어. 야, 나 쉴드 쳤는데, 쉴드 쳤는데 밀렸어. 와, 쉴드 쳤는데 밀렸어. 이렇게도 죽네. 야, 저 무서운 놈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레버 당겨야 돼, 레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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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술래 하실래요? 강강술래 좋아하세요? 저 강강술래 저 좋아하는데, 저 거기 계시면 여기 못 오실걸요? 그렇죠. 근데 무거워져 뛰지 못하시죠? 가만히 계세요. 저 균형을 유지합시다 우리. 원래 모든 건 다 균형이라 그랬어요. 세카이노 균형 됐어요. 아저씨, 아니 거기, 어? 꼈냐? 야 잠깐만, 아니 그거 네가 거기 타면 어떡해 이씨. 야 마땅히 떠 같이 내려가 이씨. 같이 내려가 이씨. 같이 내려가 이씨. 같이 내려가. 나랑 같이 살래. 여기서 엘리베이터 떨어질래. 나랑 같이 살래. 엘리베이터 여기서 떨어질래.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여기서 큰 세기적 파편 주네. 죽음의 엘리베이터였어. 죽음의 엘리베이터. 죽음의 엘리베이터였다. 이걸 사네. 와. 맹독충. 아니야. 야, 다시 내려가, 이씨. 아, 맹독충 오졌네. 이거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사요. 갑시다. 아, 근데 쟤네들 어떻게 죽인다? 쟤네들이 쇠기석 덩어리를 가끔 챙겨준대요. 야, 쟤네들 죽이면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어둠의 보석도 여기서 주는 거거든. 같거든요. 그 이게 맹독에 좀 면역을 주는 거 같은데. 아, 웨스트병을 빨아. 실수했다. 와, 데미지 너무 심한데? 와, 잠깐만. 화염병 계속 던져. 오케이, 좋아. 좋았어, 잡았어. 자, 뭐 템 나왔다. 쇠기석 덩어리! 에이, 까비. 까비. 저기 계단 밑에 있잖아. 어둠의 보석이 있대. 내가 봤을 때 그게 맹독의 면역이 되는, 면역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좋아지는 보석이 저기 있는 것 같거든. 글쎄, 저걸 먹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너 잠깐만, 또 여기 또 구성이 왜 이럴까? 독반지 있지, 저 밑에 있어, 지금. 얘까지는 잡자. 얘까지는 잡을만해. 오우씨, 무서워.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뭐야, 지금 갈길 가잖아? 다크소 이렇게 멍청하지 않는데, NPC? 이게 인공지능 AI 멍청하지 않는데.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영리했다. 너무 영리하면 재미없어요 게임. 너무 영리하면 재미없어. 오케이. 야, 들이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가세요. 뭐야? 됐어. 와, 쟤는 이거 신경도 안 쓰네. 큰 세기적의 파편 주네. 이런. 자, 이거 굴러서 들어갑니다. 이거 굴러서 일단은 템만 먹고요.
검은 화염병? 아, 아, 쟤네. 아, 제가 갖고 있네. 제가 지금 저거 같은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맹독에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를, 맹독 반지를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가서, 들어가서 일단 먹고. 어? 잠깐만요. 계단 밑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 여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데 있나 보다, 템이. 자, 저기 밑에 지금 템들이 좀 있는데 찾아봅시다. 계단 밑쪽에 있어. 반지 무조건 있어. 반지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어둠의 보석을 챙겨야 되는데. 나 지금 아직 안 먹었지? 어둠의 보석, 얘들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없어. 이거 아니잖아. 어둠의 공격력을 높이는 게 있네. 이거 아니고. 체력이 너무 많이 나네. 근처에 화톱불 안 나오나? 얘 뒤지겁다 이러다가 진짜. 아, 저기 하나 보인다. 오케이. 지나갑시다. 일단 이거 다시 집에 가더라도 일단은 뭐야? 뭔 소리야? 오오오오오. 변신할지도 몰라.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 화염병 던지고. 와, 개쎄네. 이거 맞다이로 잡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오케이, 맞다이 성공. 이렇게 맞대 성공. 큰 세기적에 밥편 주네. 이런. 잠깐만, 너 뭐야 또 이 자식아. 임마 일로 와. 자, 잡아주고요. 이 계단 저 밑쪽인가 설마?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나 한 방이네 이거.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템을 갖고 있어요. 인간 송진. 인간 송진은 뭐지? 상황이 개 안 좋습니다. 지금 거의 진도 빼기 어렵네요. 오른쪽이 쇼컷이긴 한데 바로 가기 어렵고요. 어, 잠깐만. 어, 아, 어둠의 보석 먹었다. 먹었다. 어둠의 보석 먹었다.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보석이 반지 쪽이 아니네? 아, 그냥 어둠의 보석은 변질템이야? 아, 그렇구나. 보석 반지가 아니었네. 그러면 굳이 지금은 정말 큰일 났네. 지금 체력이 없어요. 이건 재정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어, 진행하기가 에스트가 한 개도 없어요. 화염병 한 개, 남은 건 잠불 뿐인데. 잠불을 쓰고 하면 가? 안 쓰면 죽겠는데. 야, 조금만 더 가면 쇼컷인데. 한번 가볼까? 그냥 조금만 더 가면 쇼컷이거든. 그냥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고. 자, 한번 가봅니다. 잠깐만, 여기 위에는 템 없잖아, 그치? 어? 아, 뭐야!
아유 씨. 야, 이거 죽어가고 있었네. 저렇게까지 체력이 다 달았어? 와, 체력 이렇게까지 체력이 다 달았었어? 체력이 이렇게까지 다 달았었네. 이거 몰랐네, 내가. 오케이. 아, 공략 보고 있었어. 잘 됐다. 잘 됐어. 호미둥이님 오랜만이에요. 와, 1년 만에 뵈는 것 같아. 외국 가신 걸 알았는데. 반가워요. 호미둥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추할 때 오셨네. 오늘 좀, 머리도 많이 젖어가지고 지금 더운데. 반갑습니다, 호미둥이님. 강강수월래 또 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이쪽으로 유인하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이야? 여러분, 내 방송 원래 회장님이었어. 2년 만에 오신 것 같아, 지금. 내가 연기했다고, 내가 일부러 죽었다고, 내가? 아니야. 뭐 내가 뭘 일부러 연기를 해. 그런 거 없어요. 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오지 마. 그렇지. 완벽하게 막았다. 완벽하게 막았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내려야 돼, 씨! 야! 아니! 잠깐만. 얘네 계속 나오는 애들이었어? 이러면 그냥 가야겠다. 이러면 그냥 가야겠어. 와우. 세기석 덩어리, 나이스.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여기서 아직 길 몰라. 세기석 덩어리. 오케이, 세기석 덩어리 먹고. 계단 아래 있는 다 보석 챙겼고요. 이제 정면으로, 성체 들어가기 전에 우측이 열린 곳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이 볼수 있는 방인가? 아무튼 여기가 원래 길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이쪽인 것 같아요. 자, 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견제하면서 가죠. 오케이,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죠? 자, 레버를 당기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라네요. 갑시다. 호미둥이님, 이제 집에 아예 오신 겁니까? 이제 국산둥이 가는 겁니까? 국산둥이? 아니, 열혈팬 회장님이 말이야. 외국 나가셔가지고 2년 동안 안 오시고. 잘 살아 계셨네, 어떻게. 감격에, 이건 뭐 군대 간 수준이야, 진짜. 아, 잠깐 왔어요. 아이고, 또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요. 건강하게 또 삽시다. 이상하게 시청자분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 아프리카 가셔도 안 오신다고. 사라는 있는지 몰라, 진짜. 얘뭐 하는 거니? 근데 반갑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최대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놀다, 또 방송 많이 보시다가 또 외국 또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다 챙겨야 돼요. 입금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진하면은 적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걸 해치우면 된답니다. 갑시다. 죽이러 갑시다. 매복이 있다네요. 뭐야? 저기서 또 변태 자식도 한명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세계적인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였는데. 위에 있네요. 자, 조심히 갑시다. 티모를 척살하러 갑시다. 오케이. 와, 개쎄다, 나. 저기 지금 또 뒤에 있다. 또 뒤에 있어, 또. 이 자식들, 이거.
막아.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싸웠죠. 대검이 아무리 느린다고 할지라도 한타 한타를 잘만 때려주면 끝낼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체력 회복이야? 오케이. 좋고요. 여기서부터 낚시가 많을 수 있어요. 템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어, 쇠기석 덩어리네. 쇠기석 덩어리 되게 많네. 이거 왠지 비밀의 문인데? 딱 보니까. 잠깐만, 열기 전에 일단 보죠. 어, 일단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네요. 이게 쇼컷인가? 나가면 로스릭 성하고 연결이 된대. 아, 이게 쇼컷, 이게 쇼컷 오픈이야. 어, 그러네. 새끼 만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랑 이어지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 이게 문을 열고만 또 이게 또 저거 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왼쪽으로 가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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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고요. 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일단은 다시 돌아가고 요왕의 정원으로 가야 된다네요. 어어어어, 낙뎀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저쪽인가 보지. 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기는 이제 더 갈 데 없잖아, 그렇지? 여기는 더 갈 데 없잖아,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거야. 이게 쇼컷 오픈하는 길이고. 그래, 더 이상 갈 데 없어. 더 이상 갈 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타고 갑니다. 자, 갑시다. 의심 소울3? 어, 솔직히 아직 어스키님 없지? 어스키님도 믿을 수 없어.